아, 야, 좋다. 좋네요. 교수님, 이게 뭐예요? 이거? 아, 이거, 이, 전체적인 모습을 보니까 구리떼네요. 구리떼. 구리떼. 지금, 이, 씨앗이 이렇게 지금 안 떨어지고 있는데, 이 정도면 최종해 가가지고, 주변에 심어 놓으면 아마 될것 같아요. 이 구리떼라는 식물은, 지금 사실 얘가 다큰거 아니에요. 크면은, 훨씬 더 많이 커요. 뭐 2m 이상도 크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은 한 100, 한 50m 정도? 50m가 아니고 150cm. 예. 자, 구리떼는 일단은 이렇게 옥수수 떼처럼 이렇게 쭉, 쭉 이렇게 이렇게 꺾지 않고 올라간다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뿌리를 약으로 쓰죠. 이 뿌리. 이 뿌리를 백지. 백지. 우리 배웠죠? 네, 백지. 이 백지라는 약초는 사실 한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약초에 속하는데요. 일단은 염증을 없애는 효과가 좋아서 특히 이제 얼굴 부위에 생긴 염증 치료하는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여드름, 비염, 또 중이염, 또, 잇몸 염증.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약초 배울 때 이걸로 치약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잇몸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약을 만드는 겁니다. 예. 그런 효과가 있죠. 이 구리떼는 지금 이 주변에 물이 있나요? 물이 있어요. 예, 여기가 계곡이죠. 그러니까 이 구리떼의 특징은 좀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으면서 또 하나의 특징은 얘가 햇빛이 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우리가 길이잖아요. 인도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는 햇빛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두 조건이 잘 맞아떨어져야 생장하기가 좋습니다. 이게 뽑아보고 싶은데 우리가 장비가 없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캐면 안 되니까 우리는 순수하게 약초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근데 오늘 체종은 좀 해가겠습니다. 예, 씨앗 좀 따세요. 오영원 또 따세요. 봉투 언니. 그런다. 이 꺾는 게 좋지 않을까? 봉투 있어? 이게 구리떼는 산형과 식물이라서 우산 모양으로 이렇게 꽃이 피는 거를 산형과라고 하는데 이 꽃도 굉장히 아주 작은 꽃이 몰려서 피지만 씨앗도 이렇게 많이 맺혀서 번식력이 참 좋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떼는 정말 잘 그 생명력이 좋아요. 얘가 어느 정도 생명이 좋냐면 그 아스팔트 갈라진 틈에서도 자라요. 그 정도로 생명력이 좋아요. 모서리, 모서리 다 뜯어. 이 구리떼는 2, 3년생이기 때문에 이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으면 얘는 뭐 내년에는 아마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씨앗을 체종에 가가지고 주변에 심어 놓는 것도 번식을 위해서는 참 좋은 거죠. 그 뿌리까지 다 사그러 드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도 썩어요. 신기하네. 네. 자, 다음 약초를 위해서 가보죠. 네. 산행을 하면서 촬영을 하는 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을 이제 다 전달을 못 해드린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사무실에서 백지, 이 구리떼라는 식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먼저 사진 몇 컷을 보여드립니다. 이 구리떼라는 식물이 처음 봄에 돋아났을 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보다 살짝 컸을 때 나물로 먹을 수 있어요. 특히 생선 조림을 할 때 이 구리떼 새순을 따가지고 같이 이렇게 조림을 하면은 이 생선 비린내를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이 이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이 구리떼가 다 자랐을 때의 그 줄기가 이게 2, 3년생이라 했잖아요. 근데 2, 3년 그러니까 좀 오래된 거.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됐을 때에 그리고 환경이 자라는 환경이 아주 좋았을 때에 이 구리떼 이 줄기 이 본 줄기의 두께는 이렇게 두껍습니다. 상당하죠. 이 사람의 손하고 비교를 한 모습을 보시면 상당합니다. 자, 꽃의 모양을 좀 보여드릴까요? 예. 이 구리떼의 꽃은, 자, 이렇게 피는데, 저기 아까 눈 속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우산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형과 식물이라고 하죠.
굉장히 씨앗이 많이 달립니다. 연이어서 좀 씨앗도 볼까요? 자, 이런 모습인데요. 이 씨앗을 이렇게 세종을 해서 활용하시면, 아, 활용이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이 뿌려 놓으시면 이게 생명력이 참 좋고 번식력도 괜찮은 편이거든요. 단, 앞서 언급을 했지만 좀 물가여야 하고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곳이 자라는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약으로 사용하는 뿌리를 보겠습니다. 예, 뿌리는 자, 이런 모양이에요. 제가 산행을 하다가 인가 근처에서 하나 캤었는데요. 굉장히 두껍죠. 네, 이 정도, 이거를 이렇게 얇게 썰어가지고 햇볕에 말렸다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아까 효능 설명에 대해서는 좀 해드렸는데 미처 좀 설명을 못한 것 중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일단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 중국의 4대 미녀 중에 이 서시라는 여인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서시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근데 문제는 이 서시의 지병 중에 하나가 위장병이었어요. 위가 아픈 거죠. 요즘으로 표현하면 위염이나 위궤양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이 여인네가 얼굴은 예쁜데 항상 이렇게 위가 아프기 때문에 좀 찡그리고 다녔나 봐요. 그리고 찡그리면서 아프면 또 쪼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 근데 문제는 너무 예쁘기 때문에 주변 여인네들이 미의 아이 그 대표 주자잖아요. 그래서 서씨가 하는 거는 다 좋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찡그리고 쪼그려 앉아 있는 모습조차도 너무나 예뻐 보여서 따라 하는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진짜 이거를 따라 해가지고 이 찡그리다는 뜻 그 한자가 빈이거든요. 그리고 몸을 쭈그리다가 축이에요. 그래서 빈축을 사다, 이 말이 이 여인네, 그러니까 이 서시를 따라한 이 여인네의 이 행동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빈축을 사다. 자, 그런데 이 서시가 얼굴이 굉장히 곱고 예뻤었는데 그 얼굴을 만들어줬던 그 처방이 서시 옥용산, 그러니까 서시의 얼굴을 옥처럼 만들어줬다 해서 서시 옥용산인데, 그 서시 옥용산의 주약 중에 하나가 이 구리떼 뿌리, 즉 백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문헌을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게 의학인문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글인데요. 이 백지, 그러니까 구리떼 뿌리를 얼굴에 바르는 것으로 만들면, 그러니까 얼굴에 분말로 했는지 다려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는 이제 지금 기록은 안 돼 있습니다만, 얼굴에 바르는 것으로 만들면 기미와 주근깨를 없애준다 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이런 얘기가 동의보감에도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자, 동의보감 9절에는 이 백지를 얼굴에 바르는 기름을 만들어서 쓴다. 근데 이 제법도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진 않지만 얼굴에 바르는 기름을 만들어 쓰면 얼굴 빛을 곱게 하며 얼굴에 기미와 주근깨, 흉터가 난 것을 없애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절에는 백지가 기미와 흉터를 없애주고 얼굴을 윤택하게 해준다. 면지, 이 면지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 아까하고 똑같아요. 얼굴 면자에다가 기름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주석하는 사람은 크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크림을 만들어 늘 써도 괜찮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렇게 합니다. 백지를 이 방법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백지를 일단 분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분말을 기름에 담가 놓습니다. 식용 기름이죠. 그러니까 뭐 올리브유나 기타 등등의 기름에 담가 놨다가 한 며칠을 둡니다. 그러면 우러나오겠죠. 그리고 그 기름을 좀 고운 면으로 이렇게 좀 거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백지 분말은 걸러지기 때문에 이 기름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지의 약효 성분이 우러난 기름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에 밀랍을 섞어서
연고를 만들거든요. 이걸 이제 동의보감에서 크림이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면지라고 표현을 했죠. 저는 일단 그렇게 만들어서 쓰는데 효과가 얼굴을 이제 뭐죠? 미백 효과가 대부분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기미 주근깨도 좀 옅어진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나타나진 않고 좀 약간 일정 기간 좀 오래 발라야 그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여드름의 효과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드름 있는 청소년들 이 백지를 이렇게 연고나 크림으로 만들어서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 달여서 복용하는 약이기도 하거든요.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백지는 제가 또 빠뜨릴 뻔했는데 하루에 복용량이 말린 것으로 4에서 12g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이제 물 붓는 양은 자기가 하루가 아니고 1회 복용량입니다. 1회 복용량이니까 곱하기 2 하시면 되니까 하루에 한 8에서 24g 정도를 다리시되 물의 양은 여러분께서 한 1리터 이상 1.5리터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1시간 정도 다리셔서 나오는 물을 하루에 이렇게 나눠서 드시면 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드시고요. 이렇게 드셨을 때도 여러 가지 염증, 얼굴에 나타나는 뭐 비염이나 뭐 중이염이나 또는 여드름, 또 미백 효과, 뭐 기미 주근깨 이런 데의 효과를 기대하면서 쓸 수 있고 또 방금 얘기했다시피 외용하는 약으로 만들어서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댓글을 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좀 길어져요, 또. 그래서 이게 적절하게 조절하는 게 상당히 저한테는 과제,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약초교수 정영남이었습니다.